친구들, 안녕! 도핑클럽의 진아예요. 오늘은 귀여운 사슴벌레와 까닥까닥, 까닥까닥 집게가 있는 장수풍뎅이 만들어 볼 거예요. 친구들 집에서 사슴벌레 키우는 친구들 있죠? 그 귀여운 사슴벌레 오늘 진아랑 함께 즐겁게 만들어 봐요. 그러면 친구들은 잠깐 집으로 보내줄게요. 슉. 집에 가 계세요. 그러면은 먼저 사슴벌레 먼저 시작해 볼게요. 사슴벌레는 색종이를 준비를 해서 먼저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. 친구들 이제 반으로 접기 엄청 쉽죠?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.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잡고 이렇게 접어서 내려줄게요. 짜잔. 이렇게 잘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요 끝에 중심점에서 이렇게. 근데 잠깐 살짝 벌어지게. 여기를 잡고 있으면 편해요. 이렇게 살짝만 벌어지게. 그다음에 요 친구도 요 양쪽 날개도 요렇게 딱 해서 요렇게 벌어지게. 어때요, 친구들? 쉽죠? 자,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요렇게 좀 많이 접어줄게요. 그다음에 여기도 저쪽이랑 똑같이 요렇게 많이 접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, 친구들.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위로 접어서 올려줄게요. 많이 접은 데는 뚱뚱해서 잘안 접히니까 친구들 꾹꾹 눌러야 돼요. 자,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자, 이제 뒤집어 볼까요? 짜잔. 짜잔. 엄청 귀여운 사슴벌레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진아가 좋아하는 눈 붙이고 꾸미기 들어가 볼게요. 역시 귀여운 게 최고예요. 자, 눈을 조금 멀찌감치 붙여볼게요. 자, 또눈 붙어봅시다. 멀찌감치. 자, 이렇게 항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오. 친구들 집에서 붙이다가 잘 떨어지면 본드로 엄마 아빠한테 붙여달라고 해도 돼요. 자, 이렇게 지나는 친구들 보여주려고 풀을 쓰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붙인 다음에 눈이 좀 약간 이렇게 갔어요. 이렇게. 그래도 일단 완성해 볼게요. 자, 입 그리면 귀여울 거예요. 이거는 등껍질에 위에 있는 등껍질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우와 귀여운 사슴벌레 눈이 이렇게 된 사슴벌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웃겨요.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한데 아닌 걸로 할게요. 사슴벌레로 할게요. 자, 사슴벌레 가 있어. 자, 이 다음에는 장수풍뎅이 만들어 볼게요. 장수풍뎅이도 먼저 색종이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. 비행기 접을 때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주고 돌려서 이쪽도 이렇게. 친구들은 여기가 아마 접기 힘들 거예요. 딱안 맞아도 괜찮으니까, 네. 그냥 이렇게 접힐 수 있게만 잘 신경 써서 접으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한번 접을 거예요. 요렇게. 요 끝에가 조금 힘들어요, 친구들. 그러니까 자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잘 잡아놓고, 끝에를 잡아놓고, 나머지를 꾹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. 여기를 먼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조금 눌러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,
그 다음에 나머지 선을 맞춰서 이렇게 꼭꼭 꼭꼭 눌러주면 돼요. 꼭꼭. 잘했죠? 진화도 잘 나왔죠?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뾰루기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려줄게요. 이렇게 많이. 자, 여기까지 올렸어요? 친구들?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날씬한 장수풍뎅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양쪽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한 상태여가지고 가위를 이용을 해서 요 부분을 자를 거예요. 요 부분을 친구들은 꼭 안전가위를 쓰도록 해요. 자, 요 부분은 뒤집어서 자를게요. 친구들 요 선으로 이렇게 사이에 맞춰서 탁, 탁. 아, 됐어요, 친구들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뜨니까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에 풀을 마구마구 발라주세요. 마구마구.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장수풍뎅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아까 자른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. 양쪽으로. 이건 뗄게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. 우와. 우와. 뿌리 있는 장수풍뎅이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. 자, 이제 또 진아가 좋아하는 눈을 붙이고 등껍질에 있는 그 모양을 사인펜을 이용을 해서 그려볼게요. 눈 붙어라! 눈! 짜잔! 이번에는 눈동자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게 잘 붙었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. 어? 근데 뭔가 얘는 이쪽을 보고 있네요. 덜덜덜. 아이고! 됐어요, 친구들. 다 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사인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껍질에 있는 모양을 웃는 거 아니에요. 등껍질 모양이에요. 이렇게 그려주면 귀여운 장수풍뎅이도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사슴, 벌레, 돌아와! 돌아왔어요. 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. 자, 친구들 이렇게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만들어봤으니까 친구들도 집에서 꼭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봐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진아는 또 돌아올게요. 안녕.